출발할까요? 좋은 시간 되시고요. 여기 우리 빨간색 요 바지 입으신 여기 운동부인가요? 운동부? 아 그래 옷 딱 딱 보니까 운동부가 100%네. 그렇지 크록스에 양말 저 종아리까지 당기시면 운동부지 무조건 운동부지. 자 그럼 출발할까요? 아 이번에도 남자가 많네. 이번에 마가치들이 별로 없네. 그러면 그냥 세게 해도 되겠네. 그러면 뭐 그냥 마음 놓고 튀겨도 되잖아 이거. 자 그럼 우리 출발할게요. 자 우리 새로 또 올라오신 게야. 아우 나 여기 우리 홍아. 아니 홍아 또 언제 올라오셨어요? 아우 깜짝이야. 그 만수야 그 모자 좀 빨리 하나 올려드려. 여기 홍아 또 변신하셨다 변신이야. 빨리 모자 빨리 모자 어딨어 모자 어딨어. 야 모자 빨리 여기 홍아 빨리 드려 여기 홍아. 모자 야 뭘 빨리 모자 좀 빨리 여기 모자 좀 빨리 갖다 드려 빨리. 그래 그 엄마 변신하셨잖아 그래. 어이 깜짝이야. 자 그럼 다시 출발. 야 진짜 이게 모자의 힘이구나. 이 모자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. 자 우리 총각들 많으니까 아니 도대체 이렇게 잘생기고 멀쩡한 총각들이 왜 남자들끼리 이러고 있을까요? 그냥 세게 튀어서 다 떨어뜨려버릴까? 자 우리 커플도 한 쌍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 여기는 커플인가요? 우리 하얀티 아가씨랑 아 두 분? 여자친구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뭐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요? 어? 뭐 오른손 한번 놔볼래요? 그 옆에 총각들이랑 겨드랑이 부딪히지 말고 오른손 나셔도 돼요? 그 오른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어 그럼 아이 그 뭐 할 줄 알면 아이 뭐 이렇게 느끼하게 쳐다봐요. 어이 변태 같으잖아. 아이 그냥 잡아주면 되잖아요. 그걸 왜 느끼하게 이렇게 쳐다봐. 어 우리 여자친구 부담되겠다. 자 우리 좀 더 넘어갈게요.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진짜 죄다 남자네. 어 야 큰일 났네. 야 여기 희한하네. 아 그러고 뭐 여기 운동. 야 너 우리 여기 검은색 셔츠도 자리 잘 잡았다. 야 야 이 와중에 너 지금 여자를 6명을 데리고 타고 있는 거야? 야 이런 의자왕 같은 사람을 만나 이 사람이 진짜 그냥 어? 야 너 여기 봐봐 여기 남자들 이 불쌍한 얼굴 표정 보여 안 보여 보이지? 아 진짜 속상하다 진짜 여기 중간중간에 하나씩 넣어주고 싶네 진짜 넣어주고 싶네. 아 여기 문 옆에 여기가 학생인가? 거기 학생인가요 혹시? 정말 고등학생이에요? 아 고등학생이야? 아우 야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여기 오빠들 경찰서 갈 뻔했다 야. 아니 이러면 이제 소개팅 할 만한 사람들이 없잖아. 여기 우리 한일생 언니랑 여기도 아가씨인가? 어 여기 두 분은 여자분 아가씨인가요 혹시? 일행이 어느 쪽이에요? 둘이 오셨어요? 아 나 누군가 야 너 일로 와봐 죽여버릴까봐 야 일로 와. 난 누군가 했네. 어, 나 어쩐지 뒷모습이 어서 많이 익숙하다 했어. 나 누군가 했어. 야, 여기 염색머리 하시는 우리 여기 또 저런 이렇게 좀 만나드릴게요. 어, 여기는 일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행이죠? 그렇게 세 분 일행인가요? 아, 이렇게 둘이? 아, 그럼 거기 아가씨는 어느 쪽 일행이에요? 아, 근데 왜 거기 가서 친한 척하고 이쪽으로 오셔야 돼? 네. 그 옆으로 조금 가셔도 돼요. 아니, 그거 굳이 안 잡아도 돼요. 아니 사람들이 왜 그 밑에 있는 그 기둥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이거 절대 힘으로 타는 놀이기구 아니에요. 이거 요령 필요한 거거든요. 이거 요령 어? 기다려봐요. 아 우리 그래 여기 우리 청바지 삼촌 저 요령 잘 피네. 그래 요렇게 타시면 돼요. 어 요 궁뎅이도 이렇게 살짝 띄워서 의자도 좀 때리고 어 홍아 그래 요 아, 요렇게 타시면 되지 요렇게 아니 그 옆에 여기 하늘색 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. 야 너 그 삼촌한테 가서 그러면 안 되지. 야 야 그 삼촌 지금 할 거 많아 일로 와 빨리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. 자 우리 이쪽도 넘어갈게요. 우리 여기 우리 문 옆에 여기 우리 커플 단상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도 살짝 만나드릴게요. 혹시 여기도 커플인가요? 커플? 아 근데 두 분 되게 많이 닮으셨네요. 아 진짜 사랑하나 봐요. 아, 원래 이게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거든요. 와 근데 진짜 둘이 진짜 남매라 그래도 믿겠다. 와. 두 분은 꼭 결혼하셔야 되겠어요. 알았죠? 결혼 꼭 하세요.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. 야 당연히 네가 여자인데 당연히 네가 더 이뻐야지. 당연한 걸 말해. 당연한 걸. 야 그러고 야 너 네 남친한테만 이쁘면 되지. 네가 이뻐서 뭐 할 거야. 그지 너 말 잘못했지. 빨리 사과해 빨리. 어 아니야. 네가 더 이쁜 건 당연한 거지. 아이,
그러니까 둘이 꼭 결혼해. 알았지? 그래, 이건 천생연분이야. 야, 이 정도면 진짜 천생연분이지, 야. 어. 그러니까 진짜 둘이 남매인 줄 알았는데 둘이 똑같이 생겨갖고, 야. 근데 둘이 얼굴상이 둘 다 코알라까야, 코알라까. 얘네 왜 이렇게 귀엽지, 쟤네 쿠쿨? 자, 우리 조금씩 더 갑니다. 자, 힘들 내시고요. 이거 천천히 해야지. 우리 허가 저 모자 또 떨어지면 변신하는데, 야, 천천히 해야지, 천천히 해야지. 야, 요번엔 아예 모자를 눌렀네. 형, 감사합니다. 모자 잘 지키셔야 돼요. 알았죠? 예, 주무시지 마시고요. 여기 우리 이쁜 여기 얘네들이 고등학생만 아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. 저 반대편에 이제 오라버니들한테 보내주면 딱 맞았을 텐데 하필 얘들이 고등학생이네. 얘들이 아깝다. 이제 이름은 남는 사람 이라고 해봐야 여기 운동하는 언니들 여기 네 명밖에 없는데 혹시 요 네 분 중에 남자친구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? 그렇죠. 그럼 운동 열심히 해야지. 남친 만날 시간이 어딨어? 무슨 운동하세요? 피부가 근데 색깔이 운동하는 피부 색깔이 아닌데 혹시 실내에서 하나요 운동은? 실내에서. 그래서 애들이 피부가 이렇게. 어쨌든 애인 없다고 하니까 저 반대쪽에 총학들한테 빨리 보내줘야지. 이 운동선수들은 떨어뜨리기 쉽지 않은데. 요 중에 한 명만 딱 떨어지면 되겠는데. 요 중에 딱 한 명만. 좀 한 분만 좀 이렇게 나와주면 참 좋겠구만. 이 쓰잘데기 없이 힘이 겁나 세단 말이야. 이 발차기 하는 거 보면 어디 축구 선수인 것 같기도 하고. 야 잠깐. 나 이건 또 뭐야. 야 너 왜 그 옆에 삼촌한테 가서 끼부리고 있어. 미쳤나. 야 그 바지를 땡기면 어떡해. 그 바지 큰일 났잖아. 야 진짜.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렇지 애 바지를 그렇게 땡기면 어떡해. 일로 아니야 그쪽으로 뛰지 마. 야 거기 오빠들. 여기 한 바퀴 돌. 아니야 여기 그렇지. 거기 뒤로 뒤로. 야 이거 한 바퀴 돌면서 저 얼굴 다 스캔한 거 봐. 이 쓰레기 같은 거. 야 이게 한 바퀴 돌면서 일부러 남자들 얼굴 다 확인을 해? 이리와 이제 확인 끝났으면 빨리 가자. 이리와. 우리 여기 문 옆에 우리 핑크색 셔츠 입은 우리 남자분도 좀 만나드려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모르기고 탈 때가 아니라 식사를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? 세상에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? 어디 아직 안 부러지셨나요? 그럼 됐어요. 이 정도야 뭐 남자인데 그래도. 근데 총각 진짜 멸치 같기는 하다. 야 너무 말랐다. 식사 좀 많이 하세요. 걱정 안 하게. 우리 이쪽도 넘어갈게요. 머리 이쪽에 우리 염색머리 여기 커플인 것 같은데 여기도 빨리 데이트 시켜줘야지. 커플이 아니에요? 그 남자분 뒤에 꼭 잡고 보는 거 보니까 야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. 혹시 아직 커플이 아니신 건가요? 그러면 썸 타는 사이예요? 그럼 뭔데요? 친구. 둘이 친구구나. 재수없는 것들. 기다려봐요. 빨간 바지 나온다. 야, 빨간 바지. 빨리, 그렇지. 야, 너 얼굴 보고 왜 소리 질러?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, 야. 야, 저 밑에 총각들 많잖아. 여기 또 뭘 뛰어올라. 야, 걘 안 되는 것 같은데. 너 혼자 그냥 가. 야, 옷을 벗기면 어떻게 이 사람들. 야 진짜 저기 운동복이었으니까 천만다행이지. 야 그걸 그렇다고 베끼면 어떡하냐. 야 진짜 확실히 운동하는 애들이라 틀리긴 틀리구나. 그래 초록색 네가 가도 돼. 그래 야 둘이 같이 가도 돼. 그렇지 거기. 야 그냥 거기 가운데 앉아. 가운데 앉아. 가운데 뒤로 후진. 그렇지 거기 그렇지. 야 그냥 거기 앉아 그래. 거기 앉지 얼마나 좋아. 야 야 이 봐봐라. 야 나 지금 혼자서 이 남자 5명 네가 다 데리고 온 것 같아. 야 이런 자리 돈 주고도 못 사는 자리라고 그래. 아니 그 오른쪽으로는 가지마. 딱 봐도 그 안경 쓴 애들. 야 그 옆에 그래 여기 우리 청만바지 힘 잘 쓰게 생긴 총각 있잖아. 그래 요쪽이 그래. 야 봐봐 요 빨간 바지 지금 부러워서 쳐다보는 거 보이지. 야 너도 그냥 가지 그랬어 이럴 거면. 뭘 아니야. 자 우리 이쪽에 우리 문 옆에 우리 잘 어울리는 우리 커플도 만나줘야 되니까 빨리 이제 시간 다 돼가는데 우리 여자친구 좀 한번 빨리 잡아주면 안 돼요? 그래 야 형이 불 꺼줄게. 자 그래 그럼 이렇게 데이트하고 그래야지. 야 얼마나 귀엽고 좋아. 좋다. 여기 우리 초록색 언니가 자꾸 저 오른쪽으로 자꾸 기운해. 저쪽 아니래니까. 이왕이면 아니 어딜 또 도망. 이리와 야 어차피 너 못 도망가. 뒤로 와 그렇지 거기.
어딜 자꾸 도망가려 그래요. 그 자리 네 자리라니까. 자, 우리 이쪽에 우리 남자분이나 우리 여기 여자분도 있으니까. 형, 여기도 커플인 것 같은데 여기도 남자분. 아니 뭐 올라오면 이제 다 커플이 아니네. 이 사람도 아주 그냥 내일 다 내 눈에 띄기만 해. 아주 그냥 내 눈에 띄기만 해. 그냥 다 날려버릴 거야 내가 아주 그냥. 자,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. 우리 이쪽에 우리 커플들도 오늘 데이트 잘하시고. 야 봐봐, 너 거기 있으니까 옆에 우리 청만바지 총각 얼굴 표정 되게 밝아졌잖아. 뭐 둘이 서로 인사나 한번 하세요. 인사 서로. 아, 그래 이렇게 인사할 거면서. 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. 야 넌 나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냐? 아 너 아 맞아, 아, 빨간 바지한테 감사해야 되지. 빨간 바지가 발로 찼으니까. 어, 나머지는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결해. 형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. 응? 자 고생들 했습니다.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할게요. 나타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, 아,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 하시고요. 아 이 해 넘어가니까 사람이 갑자기 확 몰리네.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여기 우리 고등학생들도 다음에 우리 니네 시간대에 와서 놀자, 알았지? 옆에 그 나이키 티셔츠 입은 그 오빠 지금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니네 때문에 갑자기 싫어졌어. 야 니네 고등학생이라 그랬어. 야. 어? 알았지? 다음에는 꼭 니네 급식들 많은 시간에 와서 놀아. 어? 자 수고들 했습니다. 우리 마지막은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운행해드릴게요. 자 타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먼저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, 자 우리 다시 쪽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. 자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 하세요. 여기까지 운행해드릴게요. 우리 형아 모자 또 잃어버렸어요? 모자 찾아드릴게요.